네, 안녕하세요. 어거스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드쿤스트가 만든 주황색이라는 곡이고요. PH1의 쇼미더머니 음원입니다. 개인적으로 뭐 여러 곡들이 있는데 이 곡도 굉장히 좀 뭔가 심플하게 만들어진 패턴인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어요. 기본적으로 아날로그 신스 베이스라는 게 밑에 깔려서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드럼 패턴이 들어가 있고, 이 위에 이제 보컬, 차핑이 된, 약간 피치가 다운이 된 그런 건데, 어쨌든 뭐 뒷부분에 여러 베리에이션이 있지만 초반부에 나오는 곡의 구성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할 거는 요 부분, 지금 잘 색깔이 안 보이는데, 신스 베이스하고 드럼, 요것만 좀볼 거고, 신스 베이스를 지난번에는 이제 세럼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만드는 걸 보여드렸는데, 여기서는 좀 다른 방법으로 보여드리면, 신스 베이스 원샷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샘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얘네들이 이제 웨이브 파일인데, 얘네들을 컨택에다가 집어넣어서, 그걸 가지고 지지고 볶아서 만드는 방식입니다. 간혹 가다 이제 그런 질문도 받거든요. 그러니까 웨이브 파일인데 이거를 음가를 넣어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생각보다 방법은 되게 간단한데, 샘플러에다 그냥 갖다 넣으면, 샘플러가 이제 음가 세팅을 해주죠. 뭐 예를 들어 로직에 있는 샘플러가 이름이 이렇게 되나요? 정확치 않은데. 뭐 이런 거라든지. FL 같은 경우는 그냥 웨이브를 갖다 넣으면 그 음가를 만들어주죠. 근데 큐베이스는 샘플러를 써야 되는데, 이제 제가 좀 이따 쓸 거는 컨택을 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네, 무료 샘플 베이스가 있는데요. 요것도 제가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좀 이따가 제가 강좌할 때 보여드릴 샘플들이에요. 그래서 한 21개 정도가 있고요. 예전에도 공유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 다시 좀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올려드리는 거고, 여기 이제 이름이 DJ 머스타드라고 되어 있어서 이 코드쿤스트의 요 주황색, 요 패턴에 나왔던 곡이 예전에 한때 DJ 머스타드가 많이 썼던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DJ 머스타드만 쓴건 아니지만 뭐 딥하우스라든지 EDM이라든지 이런 데서 썼던 패턴인데, DJ 머스타드가 이제 좀 힙합스럽게 해서 좀 핫했던 적이 있죠. 2, 3년 전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찾아놨던 샘플인데, 얘네들 하나하나가 다 베이스 원샷 샘플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좀 이따가 컨택에다가 집어넣고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무료니까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요걸 같이 받으시면 돼요. 제가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데모가 있는데 요걸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BPM은 97입니다. 이렇게 되고, 먼저 노트부터 보면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만큼이 거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얘 반복하다가 요 끝머리만 좀 다른데, 노트를 보자면 E, G, 요만큼 G에다가 A에다가 B. 계속 요만큼이 반복이죠. 그 다음에 여기 있던 요 G 세 개가 A로 올라간 게요 끝머리 마지막 단 마디입니다. 그래서 요런 차이가 나요. 패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찍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악기들을 하나하나씩 보면, 아까 제가 컨택 그 샘플 받으라고 했는데, 악기를 보면 여기 컨택을 여시게 되면 여러 가지 탭이 있습니다. 그중에 여기 파일 이쪽에 오시면 지금 제가 공간을 좀 조그맣게 해놨는데, 요 공간이 본인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그 경로를 세팅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 DJ 머스타드 타입 베이스 요 샘플이 있는 경로를 세팅해 놓은 거고, 여기서 누르게 되면 이 폴더를 누르면 이 폴더 안에 있는 웨이브 파일이 요 밑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하나씩 들어볼 수 있어요. 클릭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누를 때마다 소리가 날라면 여기 오토 버튼을 켜주시면 되고, 이렇게 하면 눌러도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뭐 이거는 본인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 저는 오토를 킨 다음에 보면 이런 게 이제 베이스 소리예요. 이런 소리들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보자면 지금 여기 있는 소스가 그 주황색이라는 곡과 똑같진 않은데 그러한 계열, 그러니까 아날로그 신스 계열인 거죠. 그러한 파일이기 때문에 요걸 이제 본인이 가공을 해서 뭐 레이어를 하시든지 믹스를 하시든지 해서 본인의 느낌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간단하게 한 4개, 5개 정도를 불러왔는데 베이스 14번, 15번, 20번, 21번, 4번 불러왔어요. 근데 하나 포인트를 설명드리면 음가가 전부 C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소리가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14번 소리거든요. 얘를 들어보면 요 소리가 A 노트예요, 지금. 14번은 A 노트. 그럼 여기다가 바로 집어넣게 되면은 C를 눌렀을 때 C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C를 누른 건반에 A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그 비트를 찍기가 좀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A가 C가 되려면 트랜스포즈를 플러스 5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튠이라고 되는 요 구간을 5를 해주시면 됩니다. 즉, 여기에 샘플들이 어떤 음가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거를 C로 만들어주는 튠 값을 여기다 넣어주셔야 얘가 이제 C, D, E, F, G, A, B를 정렬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뭐 5번이 예를 들면 B였다. 그러면 트랜스포즈 값 플러스 1이 필요하죠.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어떤 게뭐 D였다. 그럼 D가 C가 되려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D가 C가 되니까 검은 흑건반 다 포함해서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2를 해주시면은 이제 CDEFG가 재정렬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14번 같은 경우에는 A노트였기 때문에 14번은 G노트였기 때문에 얘가 C가 되려면 플러스 5를 해서 여기다가 튠에다 5를 넣어준 겁니다. 그러면 CDEFG 정렬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세팅을 먼저 해주시고 여기다가 만들어 주시는데 간혹 가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그게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른다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건 이제 청음을 통해서 뭐 알아내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를 패턴을 만든 게 요겁니다. 지금 요 베이스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베이스를 하나만 써도 되고요. 아니면 신스 베이스 같은 경우도 약간 레이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베이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레이어 할때 조금 더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저음부에 있는 악기들은 섞였을 때 소위 말하는 이제 떡진다 그러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저중고의 밸런스를 좀더 디테일하게 잡아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21번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베이스이긴 합니다만 조금 위의 값을 갖고 있죠. 소리가. 지금 요 21번도 G 값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 얘도 C가 되려면 플러스 5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튠이 0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5를 해주시면 이제 똑같이 세팅이 됩니다. CDEFG가 재정렬이. 근데 요 상태로 하면은 요두 개의 소리가 나지가 않아요. 지금 여기 이쪽만 바가 움직이고 있죠. 이게 지금 미디 채널 세팅이 안 돼서 그런데 요 부분 얘는 지금 미디 채널이 넘버 1번이 되어 있고 얘는 미디 채널이 넘버 2가 되어 있잖아요. 요 2번을 1번으로 맞춰 주셔야 얘두 개가 한 번에 요한 채널에서 나옵니다. 좀 보자면은 여기 요게 지금 미디 채널 1번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1번 여기도 1번 세팅을 해 줘야 얘가 동시에 나요, 소리가. 그다음에 뭐 만약에 얘를 다 따로 하고 싶다. 그럼 얘를 2번으로 하신 다음에 여기다 미디 트랙을 만들어서 2번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베이스 하고 그러면은 지금 제가 건반을 누를 때 여기가 소리가 나죠. 얘를 하면 얘가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미디 채널을 두개한 다음에 동시에 같이 내고 싶다 그럼 이 빨간 버튼 레코딩 버튼을 켜주시면 이렇게 같이 납니다. 그리고 그냥 한 채널에 다 넣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하시면은 이거 풀고 그러면은 여기에서만 소리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이거는 때에 따라서
트랙을 여러 개 만들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데 본인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레이어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베이스 소리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보시면서 본인의 그림을 만드시면 됩니다. 만약에 18번을 해보면 얘는 지금 E 노트니까 마이너스 4를 해서 C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고 채널도 1번으로 바꿔서 그러면 소리가 좀 낮죠, 얘는. 그럼 올려서.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옥타브를 올렸을 때는 얘네들이 전부 다 음이 올라가기 때문에 좀안 이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럴 때는 이제 채널을 두개 만들어서 얘는 1번으로 보내고 얘는 2번으로 보내서 그림을 좀 맞추시면은 밸런스를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채널 여러 개 만드는 거 설명드렸잖아요. 그걸 이런 상황에서 응용을 해서 쓰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해보면 미디 채널을 만들고 얘를 2번으로 보내는 거죠. 그리고 옥타브는 얘는 올려서 찍어야 음이 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쇼미더머니에 이런 곡이 나와서 요 샘플 예전에 한번 했던 거긴 한데 다시 좀 공유도 할겸 리바이벌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필요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